아, 드디어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조앤디가 라디오 DJ를 맡은 지 무려 40일 만에 이루어진 아주 해피하고 또 해피한 순간인데요. 영스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요, 레드벨벳 완전체와 함께합니다. 와우! 웬디 영스 때 2부 시작했습니다. 멤버들 어서 오세요.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와우, 네. 저도 같이 인사를 하게 되네요. 이게 둘, 셋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카메라를 보고서 한 분씩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언니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완디지만 저도 레드벨벳 웬디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아, 제가 이제 영슬 또 DJ를 맡고 멤버들이 이제 언제 오나 기다리진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솔직히 기다렸는데 약간 네. 긴장도 되고 했는데 또 이렇게 저는 한번 와봤잖아요. 그쵸. 그 이후로 좀 너무 긴장이 됐어요. 불안해서. 오히려 불안해서. 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잘하셨잖아요. 네, 잘 하셨잖아요. 네, 잘하셨는데 좀 그래가지고 지금 손에 오기 전부터 땀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또 컴백하자마자 첫 라디오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와. 그 보통 제가 요 자리에 게스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아이언이 왜 계속 저를 보고 비웃으세요? 이게 무슨 비웃으세요? 아, 귀여운 거죠? 흐뭇한 거죠? 맞죠? 아, 비웃는 것 같은데 아니죠? 네. DJ 게스트로 만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네. 네. 어때요? 아니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맞아요. 아, 저는 이제 하도 방송을 많이 들으니까. 많이 들었어요? 네, 오면서도 들었어요 저희.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텐션이 같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어깨가 쭉 올라갑니다. 아, 감사해요. 아, 약간 떨리긴 하는데. 아, 그래서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보내주고 보는 라디오도 본다고 막 캡처해서 보내주고 해줘가지고 중간중간에 힘이 됐습니다. 네, 아,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음악방송을 첫 음악방송 컴백 첫 음악방송을 하고 왔잖아요. 네. 어땠어요? 소감? 아, 이 또 오랜만에 저희가 다섯 명이서 음악 방송, 특히 예리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만에 음악 방송을 했잖아요. 생각보다 떨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약간 욕심에 눈이 이글이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눈이 이글이글했어요. 네네네. 아~ 잘해 틀리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되게 신경 써서 했던 것 같아요. 슬기 씨 아까 아침부터 느끼는 것처럼 왜 이렇게 이끼 같지 오늘? 맞아. 충격적이야. 그래놓고 자꾸 나한테 패션 막 괜찮냐고. 저는 오늘 너무 귀여운데. 저 오늘 샀단 말이에요. 예뻐요. 예뻐요. 마스크는 이것도 내 돈 내 산지. 이 색깔 처음 봐요. 그러니까 손톱도 귀엽죠? 초록색에 오늘 녹색에. 약간 녹색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녹색이어가지고 약간 이끼가 생각나는. 네. 그래 저희 레드벨벳 환영하는 문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 개 만나볼까요?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8322님, 저는 완디가 멤버들 오면 웰컴이라면서 손들고 집주인처럼 당당하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쑥스러워하네요. 너무 귀여워요. 네, 아직 40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약간 민망한가요? 그 약간 4대1인 거잖아요. 4대1? 4대1이어서 4대1이어가지고 좀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네, 하시지 않는데 약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문자. 네, 김성현님, 웬디에게 질문이요. 네. 예리만 게스트로 나왔을 때랑 완전체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불안하지만 또 안정감이 좀 있으면서 불안하다. 복잡하다. 네, 약간 마음이 좀 복잡하다. 너무 좋은데 약간 불안한 것도 있다.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저 9659님. 네.
오늘 첫 방 너무 예뻤어요. 엔딩 요정 안 한 예리 완디 버전. 엔딩 요정도 보고 싶어요. 네. 그럼 이 마스크를 껴가지고 저희가 한번 내리고서 해주실래요 그러면은? 보는 라디오를 위한. 아 근데 저 네. 개인적으로 엔딩 요정을 별로 막 그렇게 네.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랜드 또 하면 또 엄청 잘한다. 저 너무 약간 어떻게 저 엔딩 요정 자체가 저는 네. 그 어색한가요? 어색해요. 뭔지 알아요. 맞아요. 하지만 한다고 뭐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That's our queendom. Yeah. 마지막에 어떻게 됐지? 어? 가려졌어. 마이크 가려져가지고. 정말. 아쉽네요. 준비하고 있어요. 완디도 해야죠. 완디 버전 네. 보고 싶다고 하길래. 완디 버전 네, 보여주세요. 네, 네, 네. 해야죠. 좋다. 싫어. Yeah. 아, 했었어야 됐네 오늘. 이렇게 한번. 아, 너무 막상 하면 또 부끄러워가지고 저도 눈 피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오늘 눈싸움에서 졌잖아요. 졌어요. 조희 씨가 오늘 눈싸움 졌다고. 카메라와 눈싸움 졌다고. 졌어요. 숨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나갈 줄 몰랐는데. 아니 제가 이제 조희 씨 어깨를 잡고 있잖아요. 그 뒤에서. 네. 그 하고 있는데 포즈를 이렇게 하고 멈춰 있는데 저는 조희 씨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했는데 나중에 화면을 보고 알았죠. 눈싸움 졌다는 거. 네. 이승엽님이 꺅 레벨인들이다 화면이 너무 빛이 나서 보는 라디오를 못 보겠어요 어떡해요 라고 했어요. 두 눈을 크게 빛이. 뜨고 보셔야 될 텐데 네. 빛이 난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최예림님이 저랑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아이린 슬기 커플룩인가요? 둘이 잔디룩. 아 그러니까 저희 오늘 같이 오면서 너무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뭐야?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비싸가지고.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약간 맞추지 않아도 사전에 맞아. 얘기하지 않아도 비슷한 옷을 그렇게 많이 입고 맞아요. 어제는 또 예리랑 슬기씨가 연습할 때 똑같이 정말 소름 돋아요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오, 맞추고 어떡해. 얘기한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문제들 만나봤고요.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의 신곡이죠. 퀸덤. 네. 어떤 곡인지 누가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네. 원래 곡 소개 담당이 네. 이제 우리 리더가 아이린 네. 언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오늘 곡 소개를 되게 심각하고 아주 재밌게 했던 우리 막내 예리가 또 시키는 거야? 네네네. 왜 그래? 부족한 점은 이제 언니가 채워주시는 걸로. 네. 어때요? 네, 아, 저희 이번 타이틀곡 퀸덤은요. 네. 모두가 킹이고 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네. 모두가 함께하면 조금 더 빛나는 네. 저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완벽했네요, 언니. 네네. 완벽했다 합니다. 덧붙일 거 있나요? 아니요. 아니 제가 없이. 곡 소개를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상하게 읽은맘은 그렇게 떨려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마침 곡 소개 담당이 써져 있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요. 큰일 났었지 네. 뭐예요? 큰일 났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노래 듣는 동안 레드벨벳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고요. 목격담도 환영합니다. 선물 푸짐하게 나눠드릴게요. 샤비0771 점점 50원 김문찬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레드벨벳의 퀸덤 듣고 올까요? 네, 레드벨벳의 퀸덤 듣고 왔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아, 누구 노래인지 왜 이렇게 좋아요? 언니가 노래예요. 아, 너무 신나네. 팬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레드벨벳 앞으로 도착한 영스 가족들의 문제가 많은데요.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네, 8322님. 오늘 퀸덤 무대 봤는데 중간중간 멤버들끼리 눈 맞추는 거 너무 귀여워요. 혹시 연습할 때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네, 중간중간에. 아 맞아 너무 그, 다시 한 번씩 시작해볼까 맞아요 그런 거 할 때 맞아요 이제 연습하는데 각자 이 두들기는 것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데 약간 예리가 움파룸파족 같다고 뭔가 열심히 일하다가 빡 쳐 눈 마주치는 그런 느낌 움파룸파족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웃기다가 점점 많이 연습하니까 이제 안 웃기지 않아요? 맞아, 안 웃기고 힘이 나요 오히려 눈 맞아요. 마주치면
난 좋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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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예리 씨 그래서 나랑 이거 할 때 요즘 웃음이 사라졌구나. 이상하게 언니랑 눈 마주치는 게 많아.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진짜 많은데. 매 안무마다 있어. 맞아. 맨날 많아서 점점 웃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아니 근데 왠지 언니 눈 마주칠 때 맨날 눈 모으는 거 하고 이상하게 하잖아. 맞아요. 웃긴 표정 하고. 맞아. 내일부터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네, 박민수님 뮤비에서 각각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완디는 우체국장. 네. 오, 그 역할을 맡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뮤직비디오의 스토리나 내용에 네. 대한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네, 그게 많은 분들이 저를 우체국장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포스 미스트리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우체국장이 아니고요. 제가 그 캐릭터 때문에 우체국장으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제 우체국장은 아니고 전 총괄, 총괄하는 담당하는 그쵸, 사람입니다. 관리자, 네. 안내원 아니고요? 안내원 아니면 관리자 아니고요. 저희 멤버들이 보자마자 제가 그 총괄자라는 걸 알면서도 뮤비를 보고 저보고 안내원이 아니냐며 물어봤는데 저 총괄 담당이었습니다. 네. 관리자죠. 네, 관리자였습니다. 이거는 다 전 이게 정해 주셨었어요 처음부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뮤직비디오 스토리를 처음부터 정해 주셨고 제가 너무 얘기를 안 해요. 멤버들 목소리 좀 내주세요. 아, 일단 그러면 한 명씩 어떤 걸 맡았는지 좀 얘기해볼까요? 저는 아이린 언니. 언니는 염력을 쓰는 마녀였어요. 네, 염력을 쓰는 마녀였습니다. 맞아요. 씨는 저는 우체부. 마녀 우체부. 네네네. 배달부. 네. 네, 저는 라이더 마녀였죠. 네, 네 라이더. 네. 그 예리 씨가 저는 그 연습 아 견습생. 맞아요. 견습생. 요 네.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없어지는 그런 하나씩 그런 없어지는 물건들을 네. 저희가 찾아준다. 네. 지하 세계에 사는 착한 마녀인 우리 네. 다섯 명이 네. 네. 여러분들의 분신물을 찾아준다. 네. 약간 그런 내용의. 네네네. 맞아요. 리뷰였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스토리여서 정해주셨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자. 김정원님 네. 예리양 전에 영세스 컴백 스포 하실 때 뭘 하려고 고민하셨던 거예요? 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게 원래는 라띠라 뚜빠빠 띠라를 스포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나? 그랬었어요. 그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네. 제가 근데 그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 하냐 그거 너무 역대 그건 사비를 코러스를 다 알려주는 거니까 그거는 스포 중에 스포다 안 된다 근데 이제 보는 라디오인데 이 똑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하자 이거 이래가지고 이미 다 벌써 했는데 그럼 그거 하자 이래서 했죠 아이돌 라디라 뚜바바디는 이거 마스크 쓰고 있어서 괜찮아서 그러니까 네. 다행이었네 그래서 제가 불안함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습니다. 멤버들이 진짜 모르는 아니, 아니 이게 근데 무슨 말이에요? 네. 그 7622님이 주연언니 논두렁에서 지갑 주워줬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양송이 튀김은 맛있었나요? 뭐예요? 뭐예요? 이게 뭐죠? 논두렁 제가 논두렁에 갔나요? 언니 논두렁 어디 갔어요? 제가 논두렁에 갔나요? 양송이 튀김은 뭐지? 아, 양송이 그러니까. 튀김은 제가 먹으러 갔는데 네. 네. 저 논두렁은 간 적이 없네. 양송이 튀김 근처에서 뭐 지갑 주워줬어요? 아유 양송이 튀김 먹으러 논두렁 근처. 아닌가? 논두렁은 모르겠지만 저건 뭘까요? 저건 모르겠는데 양송이 네. 튀김은 먹으러 갔습니다. 맛있었습니까? 맛있었습니다. 맛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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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정우님. 네, 이정우님 보통 친구들 만나면 메뉴가 나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해산물이 먹고 싶은데 한 친구는 해산물을 못 먹어서 고깃집을 가야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소고기만 먹으러 갈 때가 있는데요. 레드벨벳은 음식뿐만 아니라 취향 때문에 불편해했던 적이 있나요? 저희는 딱히 그러니까 네. 저희는 먹고 싶은 걸 다 시키죠. 그렇죠. 네. 네, 각자 원하는 걸 다 시켜가지고 네. 같이 먹는 네, 편이라서 나눠서. 네, 걱정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취향도 뭐 딱히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때 가서 느낀 대로, 필 대로 맞아요. 네, 시키는. 맞아요. 서로 배려해주고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가끔 이제 누가 향수 냄새 진하거나 그럴 때 이제 누구야? 누가 뿌렸어? 오늘도 약간 네. 네, TMI 너 그런 거 네,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나야? 네, 오늘 너야. 네, 아, 그런 된 적이 있다. 내 양수도에서 좋은데. 아니, 네. 그 뿌리는 거. 다른 거.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네. 이렇게 TMI 얘기하고 저희는 혼자 못 알아.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어, 예리 씨가 너무 행복한가 봐요. 계속해요. 문자 몇 개 더 만나보겠습니다. 안재기님. 네, 오늘 분위기가 여고생들이 수다 떠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시죠?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아, 저희가 또 멤버들 연습이 너무 편해서 아, 계속 그러니까. 광고 나갈 때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김은중님. 네. 김은중님이 수록곡 무대도 더 보고 싶어요. 기회가 있을까요? 아, 포즈. 기회가 있지 된다면. 않을까요? 네. 네. 너무 아쉬워요. 네. 네. 오늘은 못해가지고. 네.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2부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 끝곡으로 저희 레드벨벳의 낙건 모드를 들을 건데요. 이 노래는 네. 누가 설명해볼까요? 오늘 이 끼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슬기 씨.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낙건 모드는요. 이렇게 행운을 빌기 위해서 나무를 두드리는 행동을 이제 낙건 모드라고 하는데요. 나무를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한 가사에서는 이제 상대에게 빠져들면서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을 네. 좀 섬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네. 동화 같은 이야기니까요. 꼭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낙곡 모드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의 게스트는 저와 굉장히 가까운 네 분이죠. 레드벨벳의 아이린 씨, 슬기 씨, 조이 씨 그리고 예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S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에라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만나볼 텐데요. 7622님. 네, 지금 러비들 사이에서 오늘 주연 슬기는 이끼즈, 수영 예림은 공주와 왕자로 불리고 있는 거 아나요? I'm king 예림. 아, 레드벨벳의 새로운 유닛 등장. 저는 오늘 예리 씨가 아까 올 때 수트 같은 그 뭐지? 블레이저 입어가지고. 네.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공주와 왕자네요. 공주와 왕자. 네, 이끼즈와 네, 공주와 왕자. 네, 새로운 유닛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자. 네, 김러비님. 슬기 언니 중학생 때 처음 보는 후배한테 붕어빵 준 거 기억나나요? 그때 돈 없어서 보고만 있는 후배한테 슬기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자기가 산 다음에 줬다는 걸 봤어요. 후배야, 먹고 싶니? 내가 이제 먹고 싶어? 하나 줄까? 이렇게 해서 솔직히 지금 이게 중학생 때라서 전 중학생 때가 잘 기억이 안 나서 확실하게 네. 대답을 못 해드리겠지만은 제가 진짜 이랬다면은 굉장히 착한 일을 했네요. 그 중학생 진짜 중학생 후배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네. 네, 최소현님이 제 남동생이 예리씨가 나오는 웹드에 학생 엑스트라로 나왔는데 너무 예쁘고 연기도 잘하는데 친절하기까지 하다면서 매일 1일 10회 반복 중이에요. 오늘도 웹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남동생 덕에 저도 덩달아 함께 푹 빠져서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또 오늘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또 떴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맞아요. 못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우리 웬디 언니가 네. 이제 매 회마다 나올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감상평이랑 네. 문자로 하루도 빠짐없이 남겨줬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감동해요. 블루 버스데이 맞아요 맞아요. 네, 매주 금토 이렇게 나오잖아요. 꼭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빠져들어요. 네. 그리고 7622님 또 네. 레드벨벳 오늘 첫 방 정말 최고였어요.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한다면 해주고 싶은 엔딩 공약이 있을까요? 1위 저희가 1년 8개월 만에 돌아온 거여가지고 1위가 뭔지도 약간 음악방송 하는 것만으로 네. 강력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쵸? 맞아요. 좋아요.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레드벨벳에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란 무료입니다. 3부에서는요 레드벨벳 팬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 방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레드벨벳의 속마음 토크. 지금부터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해당 멤버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재빠르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당연히 1분. 네. 초시계가 끝난 동시에 질문은 종료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대답한 사람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벌칙은요. 방송이 끝나고 영수의 인별그램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멤버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오늘 빨리 말할 거예요. 초침 네. 주세요. 먼저 아이리 질문입니다. 레드벨벳 멤버들과 게임이나 내기를 한다면 이 멤버만큼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누구? 게임이나 내기? 예리? 다음은 슬기씨. 가장 겁이 많은 겁쟁이 멤버는? 아이린 언니. 조이씨. 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멤버 한 명에게만 물어볼 수 있다면 누구에게? You. 미. 예리씨. 공포영화를 보러 간다면 같이 가고 싶은 멤버는? 슬기 언니. 다시 아이린 질문입니다. 멤버들에게 꼭 한번 만들어주고 싶은 요리는? 꼭 한번 만들어주고 싶은 요리요? 네. 꼭 한번 만들어주고 싶은 요리. 요즘에 예전에 많이 만들었는데 미역국. 미역국. 다음 슬기 씨, 내가 노래하기 전 목을 풀 때 하는 행동은? 립트립. 조이 씨, 군산지 언니들 보면 드는 생각은? 아 귀여워. 예리 씨, 언니들과 세대 차이를 느꼈던 순간은? 있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좀 생각해 볼게요. 당첨. 예리 씨, 네, 예리 씨가 당첨됐습니다. 이게 그런 거였구나. 네, 끝나고 벌칙 하고 가세요. 와, 네, 찍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뭐죠 네. 벌칙이? 네, 벌칙 나중에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질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아이린 씨 질문이었죠. 네. 레드벨벳 멤버들과 게임이나 내기를 한다면 이 멤버만큼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리뷰 했는데 제가 예리를 꼽았는데요. 네. 예리는 별로 그런 거에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승부욕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리를 승부욕이 없어서. 승부욕이 없어요. 게임 자체를 잘 못 지금 못 하잖아요. 네, 잘 이해를 못 해요. 네네. 이해를 못 해요. 게임을 하기도 전에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승부욕도 없고 귀여워라. 그냥 합니다. 네, 아예 귀엽습니다. 그 다음 슬기 씨죠. 가장 네. 겁이 많은 겁쟁이 멤버는 했는데 아이린 언니. 네. 아 저는 같이 공포 영화 보는 게 꿈인데. 맞아요. 언니는 진짜 아예 못 보기 때문에. 네, 그냥 언니는 항상 언니 그러면은. 요건 안 무서운 장면이니까 이제 눈 떠도 돼요. 맞아요. 항상 이렇게 해서 넘어가요. 맞아요. 눈을 가려주고 약간 귀를 막고. 네. 조이 씨, 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멤버 한 명에게만 물어볼 수 있다면 누구에게 했는데 저를 you. 봐주셨어요. 왜 그죠? Why? 왜? 아 일단 잘 들어주고 네. 그리고 좀 관심도가 높잖아요. 멤버 한 명 한 명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네. 맞아요.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다 물어보세요. 예리 씨, 공포 영화를 보러 간다면 같이 가고 싶은 멤버는 했는데. 네. 슬기 씨. 나 네. 네. 왜죠? 그냥 자주 봐요. 맞아. 공포 영화 멤버죠. 네. 공포 영화 말고도 영화 같이 많이 보고 영화 공포 멤버. 영화도 많이 봤었고 영화 멤버 네, 요즘에 좀 못 봤네요. 요즘에 그쵸? 못 봤고 근데 그래도 모였을 때 심심하면은 공포 영화 볼까? 같이 본 공포 영화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뭘 봤지 우리? 진짜 막 여러 개 봤어요. 네, 여러 개 봤어요. 아니 저희는. 근데 공포 영화를 보는데 막 불을 끄고 막 보는 거야. 맞아요. 불 끄고 제대로 보죠 저희. 제대로 봐야죠. 맞아요. 그렇죠. 언니는 불 켜고 봐도 눈 가리고 귀 막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요즘 겁쟁이 상영관이라고 불을 안 끄고 공포 영화 상영해 주는 상영관이 있대요. 아 진짜? 네, 언니 가보세요. 네. 언니를 거기 데리고 가야 그러니까 네. 한번 가보시는 걸로. 그 다음 질문은 아이린 씨. 다시 네. 아이린 씨였죠. 멤버들에게 꼭 한번 만들어주고 싶은 요리는? 이었는데? 네, 저 미역국이었죠. 오, 미역국. 네, 연습생 때는 그래도 맞아. 그래도 생일 때마다 끓여줬던 것 같은데 맞아요. 데뷔하고 나서는 맞아요. 그럴 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생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이제 조이 씨의 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이 씨의 생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기 씨, 네. 슬기 씨는 내가 노래하기 전 목을 풀 때 하는 행동인데 여기 너무
부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마스크를 쓰고 아까 그거를 리트리를 아 리트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 목을 풀 때 행동을 제대로 보여주셨는데 뭐 잘 안 해보신 분처럼 하셔가지고 안 나와서 원래 이게 이렇게 벗겨져야지 어 이게 맞아요 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요게 가장 기본이죠. 네, 목을 이렇게 가다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네. 다른 멤버들은 혹시 목 풀 때 어떻게 하시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다 립트릴러. 네, 이게 제일 간단한, 그러니까 제일 그렇죠. 기본적인 그렇죠. 방법이죠. 조이 씨 마지막으로 구사주 언니들 보면 듣는 생각은 했는데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요. 네. 아 뭐야 옆에. 아니 언니들이지만 되게 그 귀여운 게 있어요. 어, 그 그래요? 특히 둘이 같이 있을 때 그 귀여움이 더 배로 어, 커지는 것 같아요. 오,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멋있진 않나요? 아, 뭐, 멋있죠. 갭신 갭왕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리 씨 마지막 네. 질문. 언니들과 세대 차이를 느꼈던 순간은? 어. 생각나셨나요? 네네네. 요즘 이제 조금 더 느끼는데 더 느낀다고요? 네. 느낀다고요? 어, 충격인데요? SNS 같은 거 할 때 네. 아~ 약간 우리 언니들이 잘 조금 미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다.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걸 보고 옆에서 볼 때 아까 아니 맨날 글 같은 거 쓸 때 가끔 정말 가끔 드물어요. 저한테 언니 글 같은 거 이거 쓰면 어떤 게 좋을까 하면서 저한테 막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 전 진짜 고민해서 알려줘요. 이런 글 어때? 그러면 아 이거 언니 글이잖아. 아니 딱 알겠죠. 은지 언니 뭔지 알죠. 스타일 네. 엄청 장황하게 들고 네, 근데 나는 거의 말 안 쓰니까 그쵸, 그쵸. 우리는 무드가 안 맞는다 그래서 아, 더 이상 그래서. 부탁하지 않아요. 부탁을 해도 다 그냥 안 쓰더라고요. 그건 세대 차이는 좀 다른 아, 그쵸, 거긴 그쵸. 하지만 네.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아까 1위 공연 뭐 하면 좋을지 받아봤었는데요. 네. 한 명씩 또 이번엔 예리 씨부터 네. 읽어줄까요? 1762님이 1위 하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여왕처럼 대해주며 무대하게 해요. 이것도 괜찮아요. 퀸덤이니까. 오케이. 또 9419님 1위 하면 왕자님 옷 입고 안무 영상 찍어주세요. 왕자님. 네. 그리고 김인현님 1위 공약 티저에서 쓴 안경 써주세요. 오늘 안경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오. 그러네요. 우리가 원래 오늘 그럼요. 옷에 다들 안경을 쓰고 맞아요. 사진을 찍었었는데 오, 안경 괜찮네요. 안경도 괜찮다. 안경 괜찮은 거 안경 괜찮네요. 안경 좋습니다. 이거 왕자님 옷 입고 안무 영상도 좀 귀여울 것 같아요. 네, 그쵸. 다 좋은데요? 바이바이보에서 여왕도 좋고 네. 다 아이디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예리 씨는 벌칙 당첨됐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저희는 레드벨벳의 포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레드벨벳 포즈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예리 씨는 지금 벌칙 지금 받고 있고요. 아주 상큼하게 오렌지 머리색의 가발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문자 읽어볼 텐데요. 네, 장세연님. 예리는 견습 마녀로 다시 돌아갔나요? 견습 마녀! 그렇네요. 지팡이도 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여러분? 네. 바로 귀엽잖아요. 네. 그리고 홍민규님 네, 슬기가 한 명 더 생겼네. 맞아요. 와우. 외로웠는데 네. 네, 오렌지 머리. 오렌지. 예스. Yes, yes. 만족스러워요. 예스. Yes. 아 웃겨. 그리고 아 귀엽다. 근데. 8507님이 주연 언니가 타코야끼 해준 이후로 다 같이 모여서 먹은 음식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아 오늘 저거 먹었잖아요. 콩국수 먹었어요. 콩국수 저희. 다들. 아 콩국수를 네. 다 같이가 아니잖아요. 네 멘디 없이. 네 저 쉬워죠. 네. 하지만 네. 제 콩국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김지은님. 네 레드벨벳은 명실상부 썸머 퀸이라고 생각하는데 레드벨벳 멤버들이 좋아하는 대표 여름곡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대표. 저는 네.
빨간 맛이 그쵸? 맞아요. 네. 가장 그쵸? 네. 그렇죠. 어딜 가나 뭐 여름이면 빨간 맛이죠. 맞아요. 빨간 맛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김가연 님. 네. 김가연 님, 예리 요즘 짱구 춤 많이 추던데 너무 귀여워. 혹시 짱구에 빠진 건가요? 그리고 불버대 너무 재밌어요. 팬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서 내가 다 뿌듯하다고. 불버대 촬영하느라 고생했고 우리 레벨 컴백 준비도 고생 많았어요. 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지금도 고생 중이네요. 짱구 춤이 뭐예요? 아, 짱구 춤이 한번 쳐주세요. 찾으세요. 아, 조금 네. 근데 된 거긴 한데 짐살라빔 활동 때 저희가 네. 막... 네. 아, 뭐 약간 뭐 이렇게 아, 아, 아. 아 뭐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네요. 아, 아, 아 귀엽습니다. 어떡하지 그거예요? 어, 어떡하지 맞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거. 아, 귀여워. 아, 귀엽네요. 아, 제가 저, 요즘 드라마 나오고 있는데 저 할인이가 이렇고 이미지가 조금 감독님이 많이 싫어하실 어,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달라져 가지고 지금 아, 네. 네. 상상이 안 가네요. 생각이 안 가요. 네. 네. 그리고 유혜정 님. 네, 레드벨벳 노래의 최대 강점은 화음이라고 생각해요. 화음 잘 쌓는 비결이 있나요? 이번에 베러비 화음 너무 좋더라고요. 화음. 어. 화음 잘 쌓는 비결. 비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의 목소리 합이 좋다. 맞아. 어, 그렇기 때문에 네. 화음이 좋게 들리지 않나 네. 싶은데 어, 그러니까 저희도 그리고 데뷔 초부터 화음을 쌓아가면서 네. 항상 뒤에서 또 백보컬도 다 네.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의 목소리 밸런스를 맞추려고 어, 또 들어가면서 어, 하니까 맞아, 맞아.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81님. 네, 4481님. 아이린이 떡볶이를 끊었다는 소식을 어? 들었습니다. 네? 아직도 떡볶이와 사이가 회복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쪼록 떡볶이와 원만하게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어, 떡볶이랑 어떻게 끊었어요? 떡볶이를? 떡볶이를 네. 안 먹은 지 네. 꽤 됐어요. 막내들이 어,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천사가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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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를 한 네, 5월 말인가? 어, 진짜 끊었어요? 어머. 네. 언니가? 그 좀 자극적인 거를 좀 줄이려고 아 요새 네. 최근에 자극적인 걸 줄이고 약간 좀 그러려고 확실히 줄이니까 괜찮아요? 네 오, 확실히 진짜? 줄이니까 제가 근데 밥을 먹을 때 항상 콜라를 엄청 먹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콜라 없어서 안 됐죠. 네. 근데 콜라도 안 먹어요? 콜라도 끊었어요. 대단하다. 응. 오.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별로 안 먹으니까 막 더 자극적인 탄산도 막 찾지 않게 어. 되고 그래서 야. 물을 되게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보고 계속 물 마시라고 그랬구나. 아, 갑자기 나보고 아, 너 물 좀 마셔. 물을 많이 마셔라. 네, 물 많이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어, 아,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그리고 클라리사님. 네, 슬기 언니 혹시 연기를 할 계획이 있나요? 언니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거 정말 보고 싶어요. 어, 저번에 우와. 연기를 또 했었잖아요. 아, 네네. 네. 아들공에서 네네. 살짝 네네. 했었고, 네. 어, 저는 또 계획이 있지는 않지만은, 네.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인 네. 계획이 있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제가 노력을 해서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죠. 네, 아, 있습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했었어요, 그때. 아. 윤남섭님. 어 예전에 예린님 조이님이 완디 성대모사 했던 거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내가 눈치가 없어서 미안해. 이거랑 나만 빼고 가 이거 보고 제가 잠을 못 자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예전에, 아주 네. 아주 예전이어서 요새 네. 언니가 쓰는 말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기억조차 나지 않나요? 제가 이런 말을 쓰나요? 내가 눈치가 없어서 미안해 이거였나? 나만 빼고 가 미안해 뭐 이런 건가? 아 미안해 이런 거? 그런 건가? 뭐였지? 저희도 예, 저희가 한 말들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네. 저희도 약간 어제 이거 그런 거 같다고 오케이 네. 오사오구님 네 레드벨벳 내 콩국수 설탕파 소금파 아. 궁금해요. 아 이런 거 아. 오늘 아니었었어요 정확히. 아 진짜 나 몰랐지. 일단 전 소금파고요. 예리 씨 소금 네. 조이 씨. 조이 씨는 어, 오늘 콩국수를 네 오늘 몇 년 만에 먹어봤어요. 저는 소금이 맞더라고요. 소금. 슬기 씨는 저도 소금 설탕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리고 아이린 씨는 저도 오늘 먹은 그 집 거는 안 넣어도. 맛있는 간이 딱 되었다. 네, 네. 아 완벽한 집이네. 만약에 넣는다면 저도 소금을 넣겠지만 네 웬만하면 저는 좀 안 넣어서 먹으려고 하는
강간하게 그냥 딱 맞는. 요새가 엄청 건강하게. 맞아요. 아니 아까도 기사를 보는데 어, 그래요? 건강하게 먹어도 뭐 소용이 없다 뭐 이런 기사를 보더라고요. 건강하게 먹어도 소용이 없다? 네, 소용이 없는 이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맞아요. 네. 어쨌든 저희 레드벨벳은 모두 다 소금파인 것 같습니다. 아, 소금이신가요? 네, 저도 소금이고요. 네. 지유라님이 예리 벌칙을 즐기고 있는데 벌칙이 맞나요? 아, 저 지금 즐기고 있진 않아요. 아, 심히 즐기고 아,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뭐 한번 뭐 해보실래요? 끝날 때까지? 아니요. 벌칙 담당은 이제 예리 씨니까. 아, 네. 네, 잘 어울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문자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다른 거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어, 문자가 계속 와있는데요. 정윤견님, 어, 예리 유럽 왕자네 라고 하셨는데 네, 조이랑 커플이잖아요. 지금 왕자 왕공주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박서연님. 네. 아, 수영언니 제일 적극적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귀여우니까요. 아, 네.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너무 귀엽네요. 네. 눈으로? 어, 네. 말을 한 것 같은데. 눈으로 말을 했어 지금. 그리고 오파리오님. 네. 오파리오님. 언니즈 세 명이서 만네들 사진 찍는 거 학부모 같아요.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다들. 잘 나왔어요. 네. 사진. 네. 네. 어, 이렇게 해서 문자들 만나봤고요. 만나면 해피니스. 아쉽게도 저희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너무 빠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다들 어떠셨는지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웬디 씨. 네, 웬디 씨. 네. 어, 웬디 씨, 웬디의 영스트리트 해가지고 네. 같이 즐기니까 네. 어, 너무 편하기도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라디오가 저희가 그래서 너무 편하기도 했고 이제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면서도 들었는데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뭐 이 세상에서 아 그만합시다. 아, 예예 거기까지요. 아, 그리고 활동 계획 빨리 얘기해주세요. 네, 활동 계획 저희 이제 오늘 컴백했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남은 무대도 열심히 잘할 테니까요. 레드벨벳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그럼 저희 3부 끝곡은요. 레드벨벳의 다시 여름 준비했고요. 전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저희 레드벨벳 마지막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네.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웬디 사랑해. I love you. 내 친구 짱. 고마워 날 기다린 만큼 꼭 안아줄게. 에러. 에러. 에러.